아, 죽었어? 찍고 지금도 있었어. 죽었어? 안녕하세요. 미인 부부입니다. 오늘 와이프가 집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이랑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지금 와이프가 오기 전에 꽃을 준비했습니다. 와이프가 오면 상황을 봐서 몰래 서프라이즈로 줄 생각이에요.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요, 동이. 동이도 아빠한테 주고 싶은 게 있네. 알았어. 네, 고마워. 여기 있어, 여기. 주세요. 오빠 주세요. 자, 고맙습니다. 동이야, 노래 틀어줘, 노래. 동이, 노래 틀어주세요. 동이가 틀어주는 노래. 틀어주세요. 어이 신나, 어이 신나. 동기도 이제 곧 엄마 오니까 신나지? 제가 예전에 러시아 갔을 때 많이 놀랐던 게 꽃집이 진짜 많아요, 러시아에는. 그냥 길마다 꽃집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꽃을 선물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일이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꽃을 많이 선물하긴 하지만 러시아는 뭐 생일, 뭐 기념일마다 무조건 꽃을 선물해야 돼요. 약간 문화적으로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꽃을 오늘 선물해 주려고 합니다. 육아에 지친 와이프. 그리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동이를 보다 보니까 와, 정말 쉽지 않아요. 진짜 아기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필요한 건 인내심. 사랑만큼 인내심이 필요해. 봐봐, 동이 또 와가지고 아빠한테 짜증내고. 예, 알았어, 이거 왜 주는 거야, 근데 아빠? 동이야. 알았어, 고마워요. 동이 또 노래 틀어줄까, 아빠? 그래, 동이도 아빠 꽃 한번 만져보고. 에이, 아이, 좋아. 응? 자동차, 버스. 동이가 버스, 자동차를 진짜 좋아해. 버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꼭 호응을 해줘야 돼. 이히, 잘했어요. 동이 노래가 없다, 노래가. 동이야, 노래 어딨어, 노래. 노래 틀어줘야지. 아빠 노래 듣고 싶은데? 노래 틀어주세요, 동이야. 동이 노래 안 틀어줄 거야, 아빠? 버스. 알았어요. 그러면 좀 이따가 와이프 몰래 한번 선물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한데. 동이 어떨 것 같아? 한마디 해봐. 동이 개인기 한번 보여주자. 동이 사랑해요. 동이 힘세다, 힘세다. 힘세다. 잘했다. 안녕. 안녕, 동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알았어, 동이가 끈다. 드디어 와이프가 올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동이랑 와이프 마중 나가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오늘 동이랑 그래도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치, 동이야? 그치? 아, 동이가 우선 잡는 거 도와준대. 동이야, 빨리 엄마 보고 싶다. 그치? 오늘따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빨리 엄마 마중 나가자.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근데 동이는 엄마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 동이는 도대체 뭐 관심이 있나? 아,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엄마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조금 고민이야. 오토바이보다 보스보다 엄마 좀 관심해 줘. 엄마 얼굴도 제대로 안본것 같은데 지금? 애직. 아, 아빠랑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랬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뽀뽀해줘. 부츠루이 마모. 부츠루이 마모. 뽀뽀. 부츠루이 마모. 뽀뽀. 응? 뽀뽀. 네, 실패했습니다. 아, 엄마 지금. 오늘 너무 오랫동안 나가 있었어. 그래서 엄마 까먹었나 보다. 그치, 동희야?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 내일부터 그쪽? 그쪽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다시 같이 해야지, 동희야. 알았어. 드디어. 엄마 다시 드디어 만났어요. 24시간 동안 동희 서빙을 한다. 이제 나 살았다. 여기 아. 우리 갔다 와. 이제 오늘 이만 오늘 안녕. 오늘 내 남편 나한테 보낸 사진 동이 똥 사진이다. 이직 왜 이렇게 재미있어? 비가 와요. 네. 깝깝깝. 우산 좀 지워봐. 비 어떻게 오는지 좀 알아야지. 엄마 왜 비맞게 해, 동이. 알았어, 안녕, 동이 안녕. 아빠의 하루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도망가야 돼요. 와이프, 동이야, 아빠 나갔다 올게. 미안해. 엄마랑 있어, 알았지? 엄마랑 있어. 아빠 안녕. 엄마, 아빠, 엄마 쫓는다. 안녕. 문 닫아. 밥 먹자. 저는 결국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동이랑 놀아줬더니 동이가 지금 밥도 안 먹고 자꾸 저랑 놀겠다고 울고불고 떼써가지고 결국 와이프가 그냥 나가래요. 그래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아, 진짜 아기가 울면 이거를 안 들어주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울 때마다 다 들어주면 또 이거 아기한테도 안 좋으니까 나중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아기를 뭐 올바르게 키우기,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클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직 동의는 많이 어리지만 이 짧은 순간에도 이 부분을 좀 많이 느껴요. 그 마냥 사랑만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이 초보인 제 입장으로는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나온 김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짜잔! 이 서프라이즈지. 왜 갑자기? 여보, 고생했어. 내가 동이 하루 봐보니까 너무 힘들어. 아, 너무 감동인데. 어머. 고마워. 여보, 꽃 좋아하지? 여보, 고생했어. 나 그 정도 고생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래, 그럼 다시 나중에 고생 더 했을 때 줄게. 알았지? 아니, 충분히 했어. 충분히 있어? 진짜? 뭐 진짜 그렇게 그럼. 나 오늘 내가 울 뻔했다, 진짜. 여보, 왜 울었는지 내가 이해했다. 너 고생했어. 여보도 고생했어. 그래도 여보 해야 할일 하고 나도 해야 할일 해. 나는 여보 하고 있는 일 못해. 여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안 해도 아니야, 돼. 그런 게 어딨어.
종이 키우는 건 같이 하는 거지. 종이도 설거지도 할래? 응, 빨리 돌아서 설거지해 이제. 알았지? 여기 보면서 안녕. 아, 죽었어? 어, 찍고 있었어. 죽었어?